네. 나다 진영. 야, 저승문안까지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으니까 선배랑 이렇게 농담 따먹기로 하지.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야, 우리 허그 한번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아직 뼈가 안 붙어서 으스러져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중에 꼭 하자. 알았어요. 에휴, 얼굴이 많이 애석해졌네. 왜? 그래서 더 멋있어지지 않았나? 이 턱이 날선 거좀 봐봐. 비겠지, 이거. 아이고, 이제야 살맛나네. 하중에 말도 안 되는 썰렁한 개그도 돋고. 차석영이 다녀갔다면서. 오늘도 같이 오자고 했는데 빼는 거 있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신대. 내가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괴자. 그런 수모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여잔데 눈물이 없다. 남의 여자라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 너 농담 아니지? 응. 어떻게 알았어? 그래, 하진이 어디 가겠냐? 너 우리 방송 가끔 듣냐? 그럼요. 그동안에 혼수 상태여서 못 들었지만 가끔 듣죠. 나 생방하러 가야 된다. 갈게. 사랑한다, 진영. 아유, 이리 와. 하지 마, 하지 마. 아이고, 부담 갖지 마. 나오지 마라. 야, 나윤정, 너, 아우. 수요일 영화는 음악을 남기고 코너입니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젊은 여자들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행복. 곧 사라질 그들의 젊음 앞에 모든 남자들은 노예처럼 무릎을 꿇는다. 나 역시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은 이렇게 잭 니콜슨 해리의 독백으로